서울의 한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. 사고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견주는 유명 연예인 최시원 씨의 가족이었습니다.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 8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의 한 유명 한식당입니다. 이곳 대표인 53살 김모 씨가 지난 3일 개에게 물려 숨졌습니다. 가족 두 명과 함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김 씨는 11층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프렌치 불독에게 정강이를 물린 겁니다. 놀란 김 씨는 개한테 물린 정강이를 여러 차례 확인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. 이후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패혈증으로 사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. 개의 주인은 연예인 최시원 씨의 가족이었습니다. 최 씨는 유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. 하지만 사고 당시 개가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김 씨의 유족 측은 최 씨를 용서했습니다. 그러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로 대표되는 일부 견주들의 행태가 사회적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. TV조선 송무빈입니다.